현재 토트넘의 재계약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축구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데스티니 우도기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트넘 스쿼드 내 선수들의 계약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손흥민의 재계약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겨우 2002년생으로 어린 나이인 우도기는 세리에 A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온 풀백입니다. 2021-2022 시즌에 세리에 A 35경기를 소화하면서 5골 3도 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한 특출난 재능의 선수인데요. 우도기와 계약하기 위해 애쓰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토트넘이 계약에 성공하여 이번 시즌에는 일약 최고의 주전으로 거듭났습니다. 부상이나 경고 누적 퇴장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선발 주전으로 나올 정도로 토트넘의 기둥 수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토트넘은 이번에 우도기와 재계약을 하면서 파격적으로 6년의 계약을 해서 2029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1년 연장 옵션까지 더해져 사실상 계약은 2030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21살의 우도기는 토트넘에 상당히 만족한 듯 20대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장기 재계약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계약건이 바로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190억의 연봉을 받으며 팀 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비록 리그 전체로 보면 토트넘의 대우가 매우 낮은 편이지만 토트넘 내부에서는 최고 대우인 만큼 손흥민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죠. 이건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올해 여름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면서 대부분의 스쿼드가 젊은 선수로 교체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가 00년생에서 90년대 후반생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비를 책임지는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98년생인 만큼 겨우 25세로 아주 젊은 나이죠. 그런 그가 베테랑으로 보일 정도로 토트넘의 스쿼드는 젊다 못해 어린 수준입니다. 중원의 파페사르와 수비의 우도기는 2002년생, 수비의 미키 반더벤은 2001년생인데요. 어린 만큼 포텐셜은 있는 선수들이지만 동시에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불안정하고 아직 포텐이 터지지 못한 어린 선수들을 이끌면서 팀을 리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트넘의 하나 남은 베테랑이자 월드클래스 손흥민인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 스탯을 보면 이런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팀 내에서 최고 득점자는 10골을 득점한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리그 전체에서도 득점 3위를 달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시스트 역시도 각각 5개를 기록한 메디슨과 포로의 딜을 이어 손흥민이 4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지 않고 많이 넣은 선수가 겨우 3, 4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손흥민의 기회 창출 능력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리그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큰 기회를 만들어낸 횟수 에서 PL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빅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선수는 단 2명, 모하메드 살라와 트리피에 두 선수뿐이죠. 득점과 도움을 모두 합친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트넘의 공격 쪽은 거의 손흥민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경기를 보면 수치로 잡히지 않는 경기력 전반에 대한 영향력 역시도 손흥민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이런 면은 최근에 있었던 뉴캐슬전에서 매우 크게 드러났는데요. 좌측 윙어로 나섰던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메디슨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했습니다. 그간 손흥민이 원톱에 서 있어도 공이 수비 라인으로부터 최전방까지 아예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죠. 아예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가 오지 않을 정도로 중원이 풀리지 않았고 볼 배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고립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깊이 내려와서 볼을 직접 가지고 올라가거나 손흥민에게는 이 두 가지 해법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쪽이든 암담하긴 마찬가지였죠. 축구는 모두가 함께하는 팀 스포츠이니 손흥민 혼자서 정신 차리고 뛰어봐야 패스가 오지 않으면 슈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양쪽의 윙어들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메디슨이 빠져서 연계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윙어들이 공을 가지고 올라와 돌파를 해서 스트라이커에게 볼을 전달하든가 본인들의 공격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하지만 양쪽 윙어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브레넌 존스는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클루셉스키는 너무 느리고 패스 타이밍도 계속 끊은 타입이죠. 그러다가 패스가 컷당해서 도로 공격권을 헌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을 좌측 윙어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이 조금 더 볼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자리인 좌잉으로 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판단이었죠. 지금으로서는 원톱에서 볼 자체를 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선발에 나섰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공을 가지고 올라와 1대1 돌파를 통해 최전방으로 공을 전달했고 여전한 속력을 이용해 수비 라인을 붕괴시켰는데요. 그 결과 전반에만 두 어시스트를 통해 팀의 공격을 이끌어냈습니다. 후반에는 다시 한번 원톱으로 나섰고 직접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1점을 득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말 그대로 월드클래스 윙어이자 스트라이커인 자신의 경기력을 과시하며 어린 팀 선수들에게 교본으로 삼으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임에도 2025년 재계약을 앞두고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지지부진하게 간을 보며 손흥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토트넘의 팬들은 당장 재계약을 하라고 난리인데요. 하지만 구두쇠로 소문난 레비 회장이니만큼 재계약이 쉽게 성사될 리는 없는 일이죠. 이 와중에 뉴캐슬전에 손흥민을 지켜볼 리버풀의 감독 클롭이 또 한번 손흥민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클롭 감독은 감독 생활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이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손흥민에게 오랫동안 매료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를 하지 못할 것 같았을 때 리버풀 역대 이적료를 갱신하면서라도 손흥민을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당시 챔피언스리그 참가 자격 확보를 위한 4위가 어려울 테니 손흥민도 토트넘을 떠나고 싶을 것이라는 클롭 감독의 내심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토트넘은 극적으로 프리미어리그 4위를 달성해 챔피언스리그를 가게 되었고 결국 리버풀로의 이적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리버풀이 얼마나 크고 탄탄한 팀인지를 잘 아는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만약 리버풀에 가서 살라와 더불어서 뛰었다면 정말 대단했을 거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리버풀의 스쿼드는 사실 토트넘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고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뛰었다면 개인 기록 역시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성취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 시즌 첼시전 이후로 토트넘이 리그 경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리버풀이 다시 손흥민을 데려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만약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리버풀에서 팀 내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손흥민을 영입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리버풀에서 최고 연봉자는 모하메드 살라로 그가 현재 300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기에 손흥민 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서 우승을 한번 맛보야 하는 나이인 손흥민으로서는 절대 나쁜 제안이 아니고 반면 토트넘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떠날지도 모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제 토트넘에서 경기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최고 레벨의 선수는 손흥민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은 여전히 연봉 상승을 망설이고 있고 손흥민은 이미 연장 옵션 발동이라는 말에 심정이 상한 상태인데요. 과연 토트넘은 어떤 방식으로 손흥민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